어제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연임 도전을 시사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도전하시면서 하신 말씀 어떻게 들으셨는지 궁금하고, 왜 이재명은 연임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단 저는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이 22대 국회를 만들어주신 국민들께 보답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려면 22대 국회가 성과를 내야 되고요. 그 국민들께서 지지하고 기대해주신 이재명 대표께서 전 직접 한번더 이끌어주시는 것도 좋다라고 보고요. 두 번째는 윤석열 정권의 야당 탄압에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최고의 전임자이기 적임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어찌되건 야권 혹은 야권이 아닌 전 국민적 차기 대통령 후보 1위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현재 살아있는 이 윤석열 정권의 국정농단과 무시, 무능, 무책임에 대해서 가장 잘 지적하고 제대로 싸울 수 있는 분은 결국 이재명 대표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황에서 적임자를 찾아서 또 현재 이 무도한 정권을 끝내는 것이, 빠르게 또 끝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저는 가장 우리 야당에 또 한국 정치권에 아주 필요할 지금 이 사안이다라고 보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께서 한 번 더 연임하시면서 2년간 개혁 국회 또 윤석열 정권 심판 국회를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그 정청래 의원도 여기 나와서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 처음에 이 얘기가 나왔을 때 이재명 대표는 아 손사래를 치면서 안 한다, 절대 연임 안 하겠다고 했는데, 최고위원들이 자꾸 옆에서 이제 하셔야 된다고 얘기를 했다는데 사실입니까? 네, 아니, 대표님은 조금 총선 사실 이제 사실 그 정말 이게 한 인간의 체력으로 물리적으로 작년 말에 단식하셨죠. 맞아, 그러셨죠. 단식이 회복되기도 전에 피폐당하셨죠. 테러 당했죠. 피를 너무 많이 흘리셨고 또 전국을 정말 거의 목숨을 걸고 다니시구나 싶을 정도로 전국 유세를 다니시고 나서 진짜 좀 이제 힘드신 게 보이더라고요. 아예 막 약간 뭐 병원도 잠깐 입원도 하셨고 그랬죠.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제 한번 이제 좀 식사 최고위원들만 비공개 식사를 할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대표님 정말 죄송하지만 저는 개인을 위해서는 좀 안 하고 싶으시겠지만 당과 국민을 위해서는 한 번 더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라는 말씀을 아마 제가 제일 빨리 드렸습니다. 그러셨군요. 저는 뭐 2년 전에도 한번 이 물어보셔서 제가 이제 평 의원일 때 물어보셨길래 저는 똑같은 말씀 드렸거든요. 네, 대표님은 이번에 지금 우리가 야당이 된 마당에 가장 강한 민주당, 그치. 또 이기는 민주당을 만들어야 되고, 맞아요. 결국 가장 중요한 구심점이 있어야지 뭐 싸우더라도 구심점이 있어야 싸우지 원심력만 있으면 저렇게 국민의힘처럼 저기 네 사인 사색 예 저렇게 오합지졸처럼 하면 되겠습니까? 진흙탕 완전 아유 정말 저희는 지금 아주 강력한 리더십이 필요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맞습니다. 뭐 저도 그렇게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이재명 대표 중심으로 당이 뭉쳐야만 승리할 수 있다. 안 그러고 만약에 다른 분이 대표를 하시게 되면 또 계파가 생길 수도 있고 분쟁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런 그 부분들. 추진하는 동력이 아예 다릅니다. 그러니까 강력한 리더십이 뭐냐 했을 때 뭐 예를 들면은 뭐 입법 사안이든 입법 전략이든 뭐 여러 현안에 대한 추진 동력이든 보면은 막 뭐 할까 말까 막 흔들리기도 하고 이 리더십이 약하면 그렇죠. 여러 당내 의원들이 소수 의견들을 내게 되고 그 소수 의견들이 모이면 또 다수 의견을 형성하게 되고 사실상 그러면 당의 지도부가 흔들리고 맞아요. 이 지도력이 흔들리면서 이 추진 동력도 약화되거든요. 그런 야당은 사실상 존재 가치가 없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력한 리더십으로 강력하게 맞서 써야 될 존재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예, 저희가 여당이면 다양한 목소리를 품고 또 다양한 국민들의 어떤 시선과 눈높이에 맞추도록 노력도 하고 이제 그런 뭐 여러 가지 노력들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은 이 무도한 정권에서 탄압받고 있는 제일 야당입니다. 그러면 지금 해야 될 일은 강력하게 싸워야죠. 그렇죠. 그거밖에 없다. 지금 국민들이 기댈 곳은 사실 입법부 없어요. 민주당밖에 없습니다. 없어요. 지금 뭐 남아있는 기관이 국가기관이 없어요. 없습니다. 다 장악이 됐고 입법부에 유일하게 야당만 남아있는 상태죠. 현재는. 아니 법무부에 검사가 많은 것도 저 문제라 보는데 왜 법무부 기조실장에 검사가 합니까? 그러니까. 법무부에 교정도 있고 출입국 관리도 있고 다 있는데요. 근데 검사가 항상 하고 법무부가 검사에 장악된 것도 그렇다 쳐도 또 대통령실도 장악돼 있죠. 그렇죠. 국무총리실, 노동부, 교육부에 있는 뭐 장관 보좌관까지도 가 있고 뭐 서울대학교 병원 감사까지도 왜 가야 됩니까? 국민연금 연기금을 관리하는 상임위원을 왜 검사가 해야 됩니까? 그 회계사나 회계 전문가가 가져야죠. 그러니까 방통위원도 뭐 심지어 방통위원장도 검사 갔던 마당에 금감원장은 왜 검사입니까? 그러니까
나라가 지금 다 이렇게 망해가고 있는데 지금 예, 무슨 예. 무슨 어떤 대의 명제와 제일 원칙이 뭐겠습니까? 윤석열 정권과 맞서 써야죠 지금은. 맞습니다. 네. 그런 점에서 이재명 대표 연임은 의미가 있다고 말씀해 주셨고 이제 마무리 말씀으로 이제 서울시당 위원장 이제 도전하시는데 네. 장경태 의원이 도당 위원장이 되면 서울시당을 어떻게 운영할까 궁금할 것 같습니다. 어떤 계획들이 있으십니까? 저는 일단 뭐 젊은 서울 또 혁신 시당을 만들어야겠다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 여러 가지 지금 아이템과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은 이제 공식 출마 회견 때 말씀을 드리겠지만 일단은 당원들이 함께 자주 뵐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당원 축제라든지 당원 어떤 여러 가지 위원회 등을 좀 더 다양하게 가동할 예정이고요. 또 예전에 우리 선배들이 이 광장에서 짱돌을 던졌다면 지금은 인터넷 광장에서 맞아요. 온라인 짱돌을 던지는 시대입니다.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과거의 당보가 있다면 온라인 당보가 결국 우리 유튜버 방송 이 컨텐츠거든요. 맞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컨텐츠들을 정말 대폭 강화하고 또 생산하고 또 국민께 제공할 수 있도록 저는 두 가지가 큰 원래 최고위원 근데 출마할 때도 예. 저는 민주당 방송국 만들어야 된다가 민주당 방송국 개국을 해야 된다 이게 제 공약이긴 했습니다. 근데 이제 최고위원은 의결권과 의견 개진권은 있으나 그래, 예산과 인사권이 없어서 네. 네, 저는 이제 작게나마 네, 서울시당이면 그래도 중앙당의 한 네. 5분의 1 정도의 규모로 네, 네. 뭐 큰 나름 큰 권한과 이 예산이 있거든요. 그렇기 맞습니다. 때문에 저는 좀 이번 기회에 민주당의 새로운 당보를 만들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어쨌든 시당 위원장이 되시면 가장 중요한 임무가 이제 지자체장 선거, 지방선거 네. 반드시 승리해야 될 텐데. 전략이 있으세요? 어떻습니까? 전략은 이제 뭐 있기도 하고 세우고 예, 예. 있기도 하고요. 예, 예. 보강하고 있고 있기도 한데요. 예, 예. 일단은 더 많은 후보들이 풍성하게 다양하게 또 많이 배출되고 양성해야 된다라는 생각은 기본적으로 갖고 있고요. 예. 그 과정을 위해서 또 차근차근 저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예. 운영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제 출마하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없거든요. 많이 알려진 사람이 나오는 건 괜찮지만 네. 안 그런 분들이 정치 현장에만 있다가 방송에 내놓으면 안 하신 분들이 나오시면 기회를 많이 드리는 게 제일 중요할 것 같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말씀하신 온라인상이나 유튜브나 이런 매체들을 통해서 많이 알릴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만들어주는 건 대단히 중요할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이번 당원단계 또 TF 네. 단장하면서 네. 이번에 이제 저희 당의 이제 여러 가지 경선 방식이 당원 경선, 국민 경선, 국민 참여 경선으로 예. 국한되어 있다가 예. 이제는 결선 투표 또 선호 투표까지 새롭게 도입돼서요. 예. 이제 지금 시도당 위원장 선거부터 이 선호 투표가 도입되거든요. 바로 결선 투표는 이제 2차에 걸쳐서 해야 되지만 선호 예. 투표는 한 번에 투표하시고 바로 이 개표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후보자가 3인 이상인 시도당 위원장 선거 같은 경우는 예. 선호 투표할 예정입니다. 예. 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좀 차차 또 이번에 시도당 위원장 선거를 또 보시고 예. 아 지방 선거를 예측할 수 있지 않으실까 그렇죠.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예. 현재까지는 이제 의사를 밝히신 분은 장경태 의원이 서울시당은 이제 유일하시고 경기도당은 치열하시더라고요. 네 분이 나오셔가지고 거기는 뭐 아주 치열합니다 요즘. 네. 제가 보기에도 네. 지지율이 비슷비슷하지 않을까. 네. 저도 제 감으로는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야 왜냐면 다 기다성 같은 분들이 네 분이 붙어서 저희는 서울은 떨떨 뭉쳐서 단합된 네. 힘으로 하나로. 서울시장 선거를 무조건 반드시 승리해야 돼요. 정말 중요하다고 네. 저는 생각합니다. 네. 이게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서울시장 한 사람이 바뀌고 나니까 완전히 서울시 행정이 망가졌어요. 네. 정말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방송국의 직원들을 저렇게 그쵸. 사지로 내모는 일을 아무 거리낌 없이 하는 저 서울시 의원들을 보면서 아 어떻게 저럴 수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맞습니다. 꼭 반드시 다시 서울시의회도 그렇고 그다음 네. 시장도 그렇고 민주당이 주도권을 쥐고서 정말 시민들을 위한 그런 시당의 역할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제 장경태 의원과 거의 한 시간 가까이 얘기하고 저 2천 명 가까이 와서 보고 계세요. 감사합니다. 황희태 의원이 오신 이래 가장 많은 분이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아하시고 응원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자주 오시기 바랍니다. 자주 오셔서 네. 소통도 하시고 또 서울시당 위원장에 출마하시면 또 그때도 물론 오마이티비 가서 또 뭐 인터뷰하고 할 텐데 네. 현장 여기도 나오셔가지고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지도 소상히 밝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 시청자 여러분 저희는 장경태 최고위원과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당 위원장의 출마를 생각하고 있고 또 추진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도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라고요. 앞으로도 시간 될 때마다 장경태 의원 모시고 현안에 대해서 얘기 나눠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